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화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자, 파트 3이라 그래서 일반화학 과목인데, 먼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자, 일반화학 과목은 전공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낯설음이 없을 텐데요.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생소함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이 일반화학 과목을 수업을 할 때, 아, 이게 일반 화학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화학에서는 약간 이단한 느낌, 약간 좀 벗어난 어떤 개념을 좀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고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일반 화학의 정상적인 어떤 법칙에 대한 부분들은 배제를 할 수도 있을 거니까, 자,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화학 과목은 특성상 지금까지가 아니구나. 자, 다른 과목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다른 과목의 경우에는 본문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예제를 한번더 풀어보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봤지만, 일반화학은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내용에 대한 생소함 때문에 처음에 봤던 내용들이 마지막 갔을 때는 조금 더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본문에 대한 내용 공부했으면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예제, 관련된 예제를 풀어봄으로써 조금 더 기억을 좀 탄탄하게 만들고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1번학 보겠습니다. 제1장입니다. 자, 물질의 상태와 구조입니다.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얻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총세 가지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재결정과 추출 1번과 3번의 경우에는 실제 문제상에서 재결정인지 추출인지만 구분하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2번 투석은, 자, 분리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 넣어놨지만 실제로는 얘는 이 1번, 3번과는 좀 별개의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혼합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혼합물이라는 말은 두 가지 물질을 혼합을 해서 이두 가지가 AB로 만들어질 때 다시 AB를 A와 B로 분리시킬 수 있으면 얘는 혼합물이 됩니다. 그런데 화합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 이 경우에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반응을 시켜서 AB를 만들었는데 다시 A와 B로 분리시키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한 상태를 화합물이라고 얘기한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혼합된 물질로부터 순물질을 얻는 방법, 다시 말해서 A하고 B하고 반응시켜서 AB 만들었는데 이두 개를 일단 분리시킬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용해도의 차입니다. 여기도 용해도의 차입니다. 이 말은요, 녹는 정도의 차이겠죠. 자, 두 가지 물질을 동시에 녹였는데 하나는 빨리 녹아버리고 하나는 안 녹고 남아있다면 그 둘은 분리가 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방법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인데, 재결정은 딴거볼 거였고요. 고체입니다. 고체 불순물을 포함한 고체 혼합물을 용해도 차에 의해서 색출되어 분리하는 방법. 자, 고체 상태의 물질을 분리하는 걸 재결정. 추출은 액체 상태의 용매를 고체 또는 액체 상태 혼합물에서 성분만을 용해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고체 나오면 재결정, 액체 나오면 추출, 이렇게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묻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알자라는 거죠. 자, 여기서 나왔던 단어들 중에서 여기 보니까 용액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기는 용매가 있습니다. 먼저 용질과 용매, 그리고 용액 세 가지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용질이라는 것은 녹는 물질이고요.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고 용액은
액은 용질과 용매를 더한 것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는 앞으로 이 자체를 시험에서 묻지는 않는데 이 단어들은 앞으로의 내용들에서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올 거니까 꼭 이해를 하고 가자는 측면이죠. 다음에 투석이라는 것도 역시 분리하는 방법이라서 지금 이 위치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투석은 재결정 추출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보시고요. 콜로이드 용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반투막을 이용해서 콜로이드를 분리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답은 무조건 투석이고요. 또 투석이 나오면 항상 반투막이라는 단어가 따라온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질산칼륨 수용액 소개해 그랬는데 질산칼륨은 화학식이 KNO3라고 해서 제1류 위험물이고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죠. 결국 저 물질은 고체란 말입니다. 자, 고체 수용액 속에서 소량의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은 화학식이 NaCl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 자, 소금은 고체입니다. 결국은 고체 상태의 물질들을 불순물로 포함된 상태에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 또는 제거한다라는 방법은 무엇인가 물었죠. 자, 고체면 재결정, 액체면 추출이었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6번을 보시면 물질의 상태 변화라 그래서 아마 이건 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기억나실 텐데 융해란 단어가 있죠. 자, 융해는 고체에다가 열을 가하면 액체로 만들어지죠. 자, 그 상태를 융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화라는 말은 많이 쓰이죠. 액체 상태에서 열을 가했을 때 기체가 되는 걸 기화라고 하고 또는 증발이라고도 하죠. 증발. 자, 이건 용융이라도 합니다. 용융. 증발. 다음에 응고는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거. 이건 열을 가하는 게 아니라 열을 빼뜨려내는 거죠. 다음에 액화는 기체 상태를 액체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여기서 임계 온도라는 것과 임계 압력이 나오는데 임계 온도는 기체를 액화시킬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를 의미하고 임계 압력은 임계 온도에서 기체를 액화시킬 수 있는 가장 낮은 압력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만 일단 구분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시험 문제 보기에서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가 얼마인지를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서 이산화탄소 임계 온도는 31.1도씨라 되어 있으면 그건 맞는 문장이고 다른 숫자 있으면 그건 틀린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승화는 뭐냐면요. 얘는 좀 다릅니다. 자,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있을 때 이렇게 서로 바뀌는 부분들에 대한 단어는 다 달라질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체 열을 가했을 때 액체가 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는 현상을 승화라 그러죠. 또한 기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것도 다른 용어가 아니라 그대로 승화란 말을 쓰기 때문에 승화는 둘 다의 양방향 다 사용되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봅니다. 예제 보시면은 고체상의 물질이 액체상과 평형에 있을 때의 온도와 액체의 증기압과 외부 압력이 갖게 된 온도를 각각 옳게 표시한 것은 무엇인가? 조금은 깊게 난이도를 만든 문제라 볼 수 있는데 고체상의 물질입니다. 그리고 액체와 평형에 있고 또 액체란 말이 나왔고 증기압이 나왔죠. 그러면 먼저 고체와 액체의 경우에는 고체가 액체로 되기 위해서 또는 액체가 고체로 되기 위해서는 1번에 보세요. 끓는 점은 뭡니까? 끓는 점은 액체가 끓어서 기체가 되는 거죠.
얘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용융점이라는 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겁니다. 얘는 해당이 되는데 이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은은점 뭡니까? 은은점은 역시 액체에서 고체로 바뀔 때 사용되는 단어가 되겠죠. 얼기설 온도입니다. 그러면 이 고체와 액체의 관계에서는 3번과 4번 둘 다 일단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액체에서 증기압이라는 말은 액체가 끓어서 증기가 된 거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끓는 점이지 어는 점은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정확히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문장이 뭐인지를 알 필요는 없고요. 방금 앞에서 봤던 대로 고체, 액체, 기체의 그 관계만 이해하시면은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도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는 그림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압력입니다. 여기는 온도고요. 그러면 압력이 만약에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프가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자 압력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온도만 가지고 판단을 한번 해보죠. 자, 제일 왼쪽에 있는 물을 가정했을 때 온도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의 물은 고체겠죠. 그래서 이 영역을 고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온도를 좀 더 올리면 고체가 높겠죠. 그러면 액체가 됩니다. 온도를 조금 더 올리면 기체가 되기 때문에 세 가지의 영역으로 고체, 액체, 기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 그래프 보세요. 얘는 고체에서 기체로 넘어가거나 혹은 기체에서 고체로 넘어가는 선이죠. 그래서 얘를 승화라고 해서 승화 곡선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다음에 이 곡선의 경우에는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건 용융 또는 융해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융해 곡선, 용융 곡선이라고 부르면 되고 다음에 이 곡선의 경우에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갑니다. 이건 증발 또는 기화 곡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딱 중간에 있는 요 점. 자, 이 점이 뭐냐면요.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서로 공존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삼중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요것만 일단 아시면 되는데요. 예제를 통해서 얘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이 곡선을 증기압 곡선 그런데 이건 그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도 같은 뜻이기 때문에 꼭 책에 있는 단어와 같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자, 아래의 그래프는 좀 지울게요. 아래의 그래프는 드라이아이스의 상태를 온도와 압력의 함수로 나타낸 것인데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드라이아이스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드라이아이스는 CO2의 고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1번 보기 보시면 점 A는 고체 상태에 있다. 자, A는 고체 맞습니까? 자, 우리 아까 이만큼은 다 고체라 그랬죠. 고체 맞습니다. 점 B는 삼중점이다. 그렇죠? 맞고요. 다음에 압력이 증가하면
녹는 점이 낮아진다 그랬는데. 자, 녹는 점은, 녹는 곡선 어디입니까? 여기가 고체고 여기가 액체이니까 이 곡선이 바로 녹는 곡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곡선에서 봤을 때 압력이 요만큼일 때 이때의 온도를 읽어주면 바로 이 온도가 이 곡선에 대한 녹는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압력이 여기일 때, 예를 들어 압력이 7일 때 온도는 영하라 기간이니까 그냥 10도씨라 할게요. 그러면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압력을 이만큼 높이겠죠. 그러면 온도도 더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면 녹는 점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진다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3번이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점 C에서 압력을 낮추면 기화한다. 자, 여기는 고체고 여기는 액체고 여기는 기체이기 때문에 점 C에서 이 압력선을 압력을 낮추면은 기체가 되죠. 따라서 기화한다는 역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화학을 전공하고 안 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도 일반화 과목은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어떻게 맞출까라는 포인트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7번은 자 물질의 3상태라고 해서 얼음의 융해열, 자 그 다음에 물의 기화열, 물의 비열 세 가지가 있는데 융해열과 기화열에 대해서는 잠열이란 말을 쓰죠. 우리 소화 방법 중에서 물로 냉각 소화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은 온도를 가하게 되면 수증기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수증기는 100도씨부터 물이 끓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은 온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요. 액체 상태가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만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온도의 변화가 없이 여기서부터는 상태만 변화될 때 그때 필요한 열을 잠열이라 부릅니다. 자, 또 한 가지 물은 0도씨 이하로부터는 얼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잠열이라 불리는데 자, 수증기 상태에서는 물이 증발 또는 기화하기 때문에 기화잠열이라고 하고 얼음 상태에서는 물이 고체로 바뀐 거죠. 그래서 융해 혹은 고체가 액체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융해열 또는 융해잠열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숫자 외웁니다. 얼음의 융해열은 80이고요. 물의 기화잠열은 539라고 외웁니다. 그리고 물은 액체나 고체의 표준 물질로서 비중도 1이고 밀도도 1이고 비열도 1입니다. 자, 비열에 대한 정의는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만 좀 정리해보죠. 물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비열이 크다 그러면 걔는 반응을 잘 하는 물질일까요? 그렇지 않은 물질일까요? 비열이 크다는 말은 물질 1g을 혹은 1kg도 가능한데요. 자, 물질 1g을 온도 1도씨 올리는데 열이 온도가 자, 물질 1g을 온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많이 필요하다면 그건 반응을 잘 하지 않는 물질이고 얼마 필요하지 않다면 반응을 잘 하는 물질이라서 비열은 크면 클수록 반응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열이 작다 그러면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물의 비열은 1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물이 아니라 다른 기름의 종류가 나오면은 그때는 비열을 줄 거란 말이죠. 숫자를. 그렇지 않으면 문제 못 풀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만약에 출제됐을 때는 물은
비열을 안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이라는 걸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칼로리라고 하는 열량 단위인데, 만약 그람이라는 질량 단위에 대해서라면 열량은 그냥 칼로리지만, 질량이 킬로그램이 됐을 때는 열량도 킬로칼로리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단위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도록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세 가지 수치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열이 있고 잠열이 있는데, 현열이라는 건 상태는 변하지 않고 온도만 변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물 예제 들었는데, 자, 물은 0도시부터 100도시 사이에서는 온도만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열을 현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잠열은 온도 변화 없이 상태만 변하는 것, 융해 잠열과 기화 잠열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비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정의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현열, 잠열에 대한 공식을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 두 가지입니다. 현열 Q 열량은, 자, 원래 이 교과서 배울 때는 MC 델타 T 이렇게 외우지만 이거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량은 시멘트라고 외워주세요. 자, 바꿔서 시멘트, 이게 열량입니다. 자, C가 뭡니까? 비열이거든요. M은 질량이고, 앞에 델타가 붙으면 차이, 어떤 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온도 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열의 공식을 보니까 간말어를 쓰는데요. 자, 잠열은 질량은 그대로 필요로 하고, 비열이라는 것이 온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보니까 잠열에는 온도의 변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필요가 없고 온도 차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서 수증기는 이 상수값이 539드라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아까 이거였죠. 그럼 만약 얘가 얼음 상태라면 80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숫자를 외우는 이유는 현열일 때는 필요가 없지만 잠열이 반영되면은 수증기와 얼음 상태에 각각 539와 80을 대입을 하라는 거죠. 뭐 대신에? 비열과 온도 차 대신에 질량에다가 곱해주면은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약간의 어떤,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 20도, 20도씨의 물 10g을 모두 수증기로 변화시키려면 약 몇 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한가를 물었습니다. 여기의 온도는 0도씨고, 여기의 온도를 100도씨라 봤을 때 이 이후의 구간은 다 수증기고요. 자, 물은 0도씨부터 100도씨 사이의 구간인데 온도가 몇 도씨 하겠습니까? 20도입니다. 20도씨의 물부터 시작을 한 상태라는 거죠. 물 질량 M은 얼마입니까? 10g입니다. 이걸 가열해서 모두 수증기로 변화시켰다. 그러면 100도씨를 넘어선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 필요한 열량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의 구간은 현열로 열량을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수증기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의 구간은 잠열로 열량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열 공식 뭐였습니까? 시멘트였죠.
수증기, 물, 물이니까 비열얼마다 1. 질량은 10g 곱하기 델타T 온도의 차이는 100도하고 20도의 차이입니다. 100에서 20을 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80도의 시온도로 변화를 가진다는 거죠. 구간을 가진다는 얘기죠. 자, 이거 현열이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로 만들어졌으니까 잠열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열은 뭐였습니까? 질량에다가 그냥 상수값을 곱해준다 그랬습니다. 질량 얼마입니까? 10g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값은 수증기 뭐였습니까? 539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얼마다? 800이고 얘는 5390이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 더 하면 6190 이런 답이 있습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열량에 대한 시험 문제는 자, 얘는 지금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얼음까지 반영을 해서 또 더하면 됩니다. 얼음을 나올 수도 있고요. 실기시험 문제에서도 이 형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필기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왔던 기출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질의 변화. 화학적 변화 종류는 총 네 가지입니다. 먼저 화합. 화합은 말 그대로 분위기 좋은 거죠. 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 AB가 서로 화합된 겁니다. 이 형태를 화합이라 그러고 분해는 반대가 되겠죠. 자, AB를 반응을 시켰는데 A 따로, B 따로 분해된 거. 이걸 분해라고 하고 치환은 자리 바꾸기입니다. 자, A라는 것과 B, C가 반응을 했는데 반응 후에는 A하고 B가 서로 결합되고 C가 떨어져 나온 거죠. 다시 본다면 A하고 C 그리고 B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죠. 이것도 역시 치환입니다. 다음 복분해는 A, B, C, D가 반응했는데 서로 자리 바꾸기입니다. 그래서 치환은 하나는 항상 남게 되겠지만 복분해는 남는 거 외톨이 없이 그냥 다 바꿔서 반응하는 상태 AD, CB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복분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총 네 가지 종류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자의 구조입니다. 자, 원자의 구조에서 첫 번째 원자라는 건 중심부에 플러스인기를 띈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궤도에 따라 돌고 있는 전기를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자 핵이라고 봤을 때 이 궤도에 따라서 주위를 돌고 있는 얘들이 바로 전자가 되는 것이고 자, 이 안에 플러스 전기를 띤 자,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다 원자 핵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인데 양성자라는 건 양전하를 띠는 것이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 것이고 전자는 궤도에 밖에 벗어나서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상태의 마이너스 전하를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원자 핵 그래서 질량이 거의 같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식 한번 볼게요. 질량 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와 더한 것이 질량수입니다.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합입니다. 이 경우에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와 진자 수와 같다고 해야 되죠. 이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량수 또는 원자 양이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것과 같다 그랬죠. 그리고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와 같은 의미이고
전자의 수와도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퀴즈 하나 볼게요. 우리 원자 번호가 8번인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 O, 원자 번호는 8번입니다. 혹시 산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는 몇 개일까요? 원자 번호와 전자 수는 같다 그랬으니까 얘는 전자도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 수 역시 몇 개입니까? 8개입니다. 혹시 이 산소의 원자량은 원자 번호가 8번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는 원자량 구할 때 곱하기 원자 번호 곱하기 이해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원자량이 16이 되겠죠. 그러면 질량이 거의 같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게 원자 핵이니까 양성자 수가 산소는 8이고요. 얘랑 거의 같은 질량이 중성자 수이기 때문에 역시 8이라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라고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둘 건 이 원리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만 공식으로 하나 외워둡니다.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원자 번호가 19고요. 원자량이 39인 칼륨 원자의 중성자와 양성자 수는 각각 몇 개인가 그랬네요. 자, 요걸 제가 잠깐 지웠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건 원자량과 같다 그랬죠. 그냥 산수입니다. 연산입니다. 자, 원자량 얼마 합니까? 39라고 했고 원자번호는 19라고 했죠. 그러면 양성자 수도 얘랑 똑같으니까 19개고 전자수도 19개고 원자번호 19개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성자 수를 물었기 때문에 얘가 중성자잖아요. 그러면 지울게요. 자, 원자량 39입니다. 양성자 수 19개입니다. 얘는 20개가 돼야지만 2개 더하면 39 되니까 답이 체크되어 있죠. 자, 중성자는 20개, 양성자는 19개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만 알면 이런 형태 문제는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위원소라는 것이 있는데, 자,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와 화학적 성질은 같습니다. 하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의미하는데 예를 한번 보죠. 원자량이 35인 염소. 염소는 17번 원소입니다. 곱하기 2하면 34고 17이 홀수이기 때문에 1을 더하면 35가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는 35.5라고 예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자, 그게 얘기 쓰면 되는데 원자량 35라는 것이 몇 프로 있습니까? 75% 있으니까 곱하기 0.75고요. 딱 원자량 37이 되는 것이 25% 있는 거니까 37 곱하기 0.25를 해서 이 두 개를 서로 더해주면 얼마 나온다? 35.5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바로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지운된 거죠. 동소체라는 것은 같은 원소로 된 단위 분자이나 원자 배열이 다른 것으로서 태웠을 때 남는 물질이 같으면 서로 동소체이다. 자, 교재의 설명인데 이걸 앞에다가 하나를 좀 넣어주세요. 단체로서라는 말을, 물론 이 부분이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체로서라는 말을 좀 넣어줍니다. 단체가 뭐냐면 S황이죠. 그냥 S라는 원소 하나의
원소로만, 단체로만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 P도 마찬가지입니다. P나 아니면 P4, 얘들 다 단체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황, 제 2류 위험물이고 2류 위험물 중 황은 세 가지의 동소체가 있는데 자 그게 바로 사방황, 탄사황, 고무사황입니다. 자 걔들은 원자 배열도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고요. 황을 태우면 뭐 나옵니까? SO2라고 하는 사방황을 태워도 이거 나오고 탄사황을 태워도 이거 나오고 고무사황도 이거 나옵니다. 따라서 태웠을 때 생성물이 같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동소체라고 불렀고요. 다음에 P는 2류 위험물 중 정린이죠. P4는 3류 위험물 중 황린인데 얘들도 단체로서 원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성질 다르겠죠. 하지만 둘 다 P이기 때문에 얘들을 태우면 오산화인이라고 하는 똑같은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들도 동소체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혹시 2류 위험물 중에 황화인이라고 있었죠. 자, 황화인은 P4S3가 3황화인, P2S5개가 5황화인, P4S7개가 7황화인인데 얘들을 태우면 결국은 P가 O를 만났으니까 P2O5와 SO 만나면 SO2 나옵니다. 태웠을 때 생성물은 똑같죠. 이것도 성립되지만 얘들은 동소체라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단체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P와 S 두 가지 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동소체 아닙니다. 그냥 종류가 이렇게 구분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의 전자 배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반화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자는 측면을 조금 강조했다라는 강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